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한인유권자센터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한인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유권자센터가 5일 뉴저지 오피스에서 뉴저지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찬 대표와 김동석 상임이사, 준최 전 에디슨 시장이 참석해 이번 뉴저지 선거구 조정 작업이 한인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앞으로 한인사회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인사회는 더 많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유권자가 5천 명 정도 지금 다 합해서 있는 거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와야 되고 적어도 만 명 정도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보다 높은 투표율을 만들어낸 것이 그야말로 텃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인유권자센터 박재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한인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We were also able to successfully improve the chances in Hudson County as well. And as you already know, Middlesex County already had a large Asian American population. So both in the 17th and 18th districts, there are good opportunities. 한인 유권자 센터와 함께 뉴저지 선거구 재조정 작업에 큰 힘을 기울인 준최 전 에디슨 시장은 포트리와 펠팍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인 사회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인 유권자 센터는 이번 뉴저지 지역 선거구 조정 작업에 이어 뉴욕 또한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인 정치력 신장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뉴저지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 많은 한인들의 적극 투표와 한인 사회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MK 뉴스 황영상입니다.